안녕하세요. WD의 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QR에 담길 문제들은요. 기본 점화식 이제 꽤 왔죠. 등차, 개차 끝났고 뭐야 얘와 기본 점화식 중에서요. 등비 수열에 관련된 등비 수열의 점화식에 관한 기본 문제들입니다. 보자마자 당연히 등비 수열인 걸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뭐다? 어휴, 발음이 왜 이래. 등비 수열은요. A하고 R. 등차는 A하고 D, 등비는 A하고 R. 항상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이니까 그렇게 바꿔서 일반항 구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후루룩 풀어버릴게. 자, 형태를 잘 익힙니다. 봐요. 1번입니다. 1번. 첫 번째 항이 6이고 A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AN번째 항에다가 3분의 1 해주면 다음 항이 나온대. 그렇죠? 3분의 1 뭐야? 등비수열이죠? 전항에다가 3분의 1 배해주면 다음 항이 나와. 초항이 6이고 공비가 얼마야? 3분의 1인 등비수열. 끝. 땡땡땡. AN은요 어떻게 구하죠? 등비수열 초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초항 6 곱하기 공비 3분의 1이 얼마다? N-1 여기까지. 그쵸? 1달러.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볼까요? 초항이 얼마? 4분의 1이고 이번에 비율이 2래요. 비율이 2로 일정하대. 이 비율이 2로 일정하대.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AN 곱해주면 아까랑 똑같은 점화식이죠? A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2배 AN. 읽어봐. 읽어봐. N번째 항에다가 몇 배 줘요? 2배 주면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N번째 항에다가 몇 배? 2배 주면 다음 항이 나와. 공비가 얼마야? 2인 등비수열. 초항이 4분의 1입니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따라서 우리가 찾는 AN은요, 초항 곱하기 R의 N-1은 굿. 됐어요? 좀 정리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2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렇죠? 2가 분모에 두 번 곱해져 있어요.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합과 같아요. 2의 N-3승이요. 예, 오케이. 따라서요. 정리 좀 해주면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A는 지수 법칙에 따라 정리 좀 해주면요. 2의 N-3승 이것도 정답이고요. 그렇죠? 됐죠? N대신 1 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2승이요. 4분의 1 맞잖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정답 확인도 가능하고 3번 볼까요? 3번? 3번은 다음 같아요. 봤더니 항이 3개짜리 점화식인데요. 그래.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봤더니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뭐랑 같아요? 곱과 같아요. 그렇죠? 왜? 등비중항이잖아. 등비중항.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아요. 무슨 수열? 이걸 보자마자 아, AN은 등비수열 이렇게 날아가야 돼. 그렇죠? 됐어요. AN이 등비수열인 걸 아는 순간부터 끝났지. 뭐가 끝났어요? 아니, 초항 다음에 두 번째 항이 6이지 않소. 얼마 곱해 나오는 거야? 곱하기 3이 나오는 거 아니야? 끝났잖아. 초항이 2고 공비가 얼마야? 3인 등비수열. 됐어요? 바로 가는 거야. 따라서 AN은 초항 곱하기 R에 N-1승. 굿.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A10 구하래. A10은요? N대 10 넣어주면요. 2 곱하기 얼마입니까? 3의 얼마다? 9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A10은요. 2 곱하기 3의 9승. 쉽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볼까? 4번 문제. 4번.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쉬워요. 볼까요? 보자. 겁내하지 말고 봐. 봐요. AN이 늘 양수래. AN은 늘 양수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5고 두 번째 항은 10이래. 그리고 뭐야 이거 못 봤던 점화식인데 그쵸? 심장이 두쿵 두쿵 하면 안 되고 정리 좀 해보자 그쵸? 설마 정 우리가 모르는 점화식이 나오더라도요? 그럼 어떻게 최후의 보루 축차 대입법 N 대신에 잘 정리한 다음에요 대입해가지고서 규칙 발견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믿음이 있잖아 수열은 무조건 규칙이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풀면서 그때 다루도록 하고 일단 얘는 양면 뭐 해줄까요? 꼴보기 싫어. 양면 제곱해주자. 제곱하면 다음 것 같아요. 좌변 제곱. AN의 제곱 더하기 얼마야? 2배에 앞에 것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완전 제곱 이렇게 돼요. 우변은 제곱해주면 루트가 날아가 버리고요. AN 제곱 더하기 2배에 AN 플러스 1 얼마야? 또 완전 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2번 장의 완전 제곱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AN 플러스 2 두 번째 항이 완전 제곱 이렇게 지워져 버리네. 지워져 버리고 AN 제곱도 이렇게 예쁘게 지워져 버려. 지워져 버리고 남는 거 뭡니까? 또 요거인데 2도 약분 되겠네요. 결론 따라서 A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까지 정리가 됩니다. 봤어? 이거 보고도 긴장하면 안 돼. 알겠냐? 끝났죠?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아요. 등비중앙. 됐어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아요. 등비중앙. 그래서 A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다. 그렇죠? 엄청 무서웠었는데. V쌤이 얘기했잖아. 점화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냐? 점화식은 수열의 표현 방법이기, 수열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워서 언제 처리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만 익히고요. 풀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보자마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AN은 등비수열이구나. 끝났네요. 그럼 아까 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야. 여기다 도대체 뭘 곱해야지만 10이 되는 거야? 2를 곱했다는 거 아니야? 끝났어. 초항이 5고 공비가 얼마야? 2인 등비수열. 따라서 AN은 초항 곱하기 R에 N-1승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A4가 A4. A4는요. 뭐 N 대신에 4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4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예, 2에선 8로 얼마다? 40이요? 우리 찾은 정답 얼마다? 예. 4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기본 점화식 세 번째 등차에서 발전된 계차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비 점화식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늘 당부하지만 기본이 튼실해야지만이 다음 단계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요. 일단 기본 점화식 세 번째는 여기서 세 번째로 등비 문제 풀이요. 기본적인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들 하세요. 여기까지요.